진짜 엄청난 혈투였어요. 네. 진짜 치타들의 투혼. 근데 진짜 오늘 제가 첫 번째 경기는 중계를 못했고 중계했던 두 경기가 다 연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랑 같은 C조에 있었던 팀이니까 그래서 좀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갔겠죠. 근데 이제 승부는 승부고 C조가 수준이 높은 거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도 올라갔죠? 그 키르기스스탄도 엄청 혈투를 펼쳤죠? 와, 와일드카드가 저 수준이면 이번에 와일드카드들 은근히 수준 높아요. 베트남도 8강 올라갔죠? 네. 진짜 이한 경기로 끝난다는 건 진짜 잔인한 것 같아요. 어우. 베트남 8강 올라갔고 와일드카드 중에서 근데 와일드카드도 진짜 바레인이 와일드카드인데 승점이 4점이었잖아요. 우리도 방심할 거는 금물인 것 같고 방심은 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되고 바레인은 승점이 4점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도 지금 기성용 선수가 빠졌다는 거는 진짜 지난밤이 너무 충격이었어. 결국 하차하게 됐다는 거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지난밤에 이제 어떻게 뭐 말을 많이 못 이었는데 일단은 자, 호주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8강전에서 만나잖아요. 둘다 연장전 치르고 올라왔잖아요. 진짜 혈투 그때 올라왔는데 이제 다른 대체 선수들의 역할이 그 우리나라의 그 뎁스를 한번 좀볼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요. 그런 이제 채울 만한 뎁스가 있는지 그걸 이제 봐야죠. 그리고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약간 위안거리가 된것 같아요. 우리가 4강전에서 만날 수도 있는 호주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둘다 디펜딩 챔피언 아니면 개최국이잖아요. 근데 이 팀들이 미리 토너먼트를 올라오면서 힘을 빼고 있다는 거는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은 위안이에요. 위안 요소긴 한데, 근데 우리는 그 위안거리를 활용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가 이겨야 그이 체력적인 우위를 그 우리가 뭐 활용을 하지. 우리가 만약에 4강까지 못 올라가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겨야 이제 우리는 착실하게 90분 안에 이겨야 된다는 거죠. 바레인하고 그 8강 상대는 이라크가 될지 카타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하고 이라크는 우위. 하긴 이라크도 이라크하고 베트남 한전차 승부였죠. 그렇고 카타르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의문부호가 좀 붙고 있어요. 왜냐면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 1위를 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북한의 6대 0으로 이겼던 그한 경기가 있잖아요. 북한이 너무 퍼졌어. 승점 자판기가 그런 자판기가 있나요? 어우. 그래서 뭐 이라크나 카타르나 그 승점 자판기가 같은 조에 한 팀씩 있었다는 거 때문에 솔직히 이라크하고 카타르의 그들만의 정면 승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 우리 경기가 끝나면 내일 요 시간대 경기가 걔네들 경기거든요.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냥 컵만 갖다 놓으면 음료수 나오는 거죠, 뭐. 그냥 그 여러분들
여러분들 치과 가면 아시죠? 그 치과예요. 그 치과 가면요, 그 환자 이렇게 그 이거 의자 있죠? 이거 의자 이렇게 젖혀가지고 그 옆에 컵 있잖아요. 이 간호사가 이거 컵 올려놓으면 그이 탱글 물 쫄르르 떨어지잖아요. 네? 그 욕은 아니고 그 원리다 이거죠. 그 치과에 이렇게 의자 옆에 그 종이컵만 올려놔도 그 센서가 발동해요. 센서가 있어요. 그 치과 가면 그게 있어요. 그이 펭구는 게 알아서 물이 채워지거든요. 뭐 올려놓으면. 그래서 왜냐면 그 입을 헹궈야 되는 이유가 그 치과 치료를 하다 보면요. 그입 안에 그좀 뭐가 좀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막 깎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그입 헹구는 거거든요. 그거 자판기. 하여간 뭐 그렇단 얘기고요. 그냥 비유는 비유일 뿐. 비유는 비유일 뿐이고요. 솔직히 북한이요. 좀 그런 A매치 이런 거 교류만 좀 열심히 했어도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하마터면 북한 때문에 베트남도 진짜 그 박항서 감독 경기 다음 날에 TV 앞에서 손에 땀 쥐고 똥줄 타고 막 하는 그랬잖아요. 북한 때문에. 그래서 한 얘기예요. 그렇고 일단은 우리는 사실 저도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아까 그 아는 사람하고 약속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때 솔직히 좀 피곤했어요. 안 그래도 호주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막 너무 좀 서로 골이라도 좀 들어가지 골도 안 들어가고 그러다가 120분 끝났잖아요. 하도 막 졸음이 막 몰려오고 막 그랬는데 이 경기 보고 막아 큰일 났다 잠 깨고 있어요. 큰일 났어. 왜냐면 저 오늘도 해야 될거 많거든요. 오늘 저녁에 대한민국 경기 또 중계해야 되지. 그 전에 컨디션 조절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냐 오늘 경기 좀 늦게 시작하니까 한또 중국어 자습도 좀 해놓고 경기 봐야 될거 아니에요. 저 자습 방송 해야 되니까 컬처 삼국지. 또 이제 막 이렇게 막 중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목요일에 죽전 가죠? 솔직히 죽전 갔다 온날 솔직히 피곤해요. 맞아요. 우리 오늘 힘 으쌰으쌰해서 오늘 저녁 든든하게 드시고 오세요. 네. 저는 오늘 빨간색 티셔츠, 아프리카 TV로 BJ 간담회 때그 협찬받았던 셔츠 있거든요.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였어요. 그날이. 그 BJ 간담회 했던 날이. 그래서 그 응원용 티셔츠 하나 받은 날이 있거든요. 그 티셔츠 입고 올 거니까. 네. 그렇고, 진짜 오늘은 뭐, 좀 뭐, 길게 뭐할 말이 없네요. 길게 할 말은 없고, 정리를 하자면, 호주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경기는 너무나 답답했고,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하고 키르기스스탄은 진짜, 우리 그, 2002년에 우리 이탈리아하고 그 했던 그 경기를 넘어서는 엄청난 혈투를 여러분하고 같이 봤네요. 진짜 이탈리아하고 할때 진짜 그 경기 생각났어요. 진짜 똥줄 타는 그 경기.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다만, 2002년 때 제가 중3이었거든요. 하여간, 그랬고, 제가 경기를 못 봐가지고 오늘 이거 방송 끄고 제가 경기 내용 다시 봐야지 알것 같긴 한데, 일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르겠어요. 제가 SNS 보니까 좀 경기 내용 욕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시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일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8강전 상대가 베트남. 개인적으로 베트남 편파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베트남 편파 방송 한번 해야죠. 자, 그러면 저도 지금 목소리 갈라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자, 늦은 시간까지 오시느라 그 경기 보시느라 혈투 보시느라 다들 고생하셨고, 네, 방송 끝나고 재방송 와주신 번개님도 되게 고맙고요. 아, 쌀국수요? 아, 맞다. 그 농심에 그 쌀국수 뚝배기 있었잖아요. 그 하이 씨가 광고했던 거, 그거 단종됐대요. 그 쌀국수 뚝배기 단종됐대. 제가 찾아보니까 단종됐더라고요. 그한 뚝배기 하실래예 있잖아요. 한 뚝배기 하실래예 하고 싶지만 다, 살 수가 없다는 거. 자, 오늘 네, 오늘 푹 쉬시고 저녁 든든하게 드시고, 아마 제가 오늘 방송을 빨리 켤수 있으면 그 우리나라 경기 하기 전에 좀 중국어 자습 방송 해야 돼 가지고 좀 자습 좀 하고 그리고 바로 경기 이어서 볼게요. 근데 제 방송의 특징은 대한민국이 축구 경기할 때 테마이슈 뜬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꼭 그래. 대한민국 경기 끝나고 그 다음 경기가 또. 참 아이러니하죠. 좀 그런 게 있어요. 평소에 스포츠 중계 안 하는 분들도 다 국대 경기는 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른 시청자들 많은 분들 방송에 좀 밀리는 것 같기는 해. 그건 인정.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네, 저 이제 진짜 쉬러 가볼게요.